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 언론 노조가 장악한 좌파 언론인 MBC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만의 맘 카페가 MBC를 박살을 냈으며 MBC 최악의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우나 위원까지 MBC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초등생 자막 왜곡에 MBC 뉴스 데스크 죄송합니다. 공식 사과. 초등생이 당근 칼로 여자애들 폐여 자막 논란. 해여를 폐여로 잘못 방송. MBC 발음 오인해. MBC 뉴스 데스크 공식 사과. MBC 경남 기자도 사과문. 수십만 명 맘 카페 엄마들 화났다. MBC 뉴스 데스크가 22일 전날 방송에서 잘못 전한 초등학생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성장경 MBC 뉴스 데스크 앵커는 이날 클로징에서 어제 21일 뉴스 데스크가 보도한 당근 칼 주의보 기사 중 인터뷰 자막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는다라며 한 초등학생의 인터뷰 중 여자애들 폐여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재검토 결과 여자애들도 해요가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성 앵커는 취재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당근 칼을 이용한 폭행까지 이루어진다는 심각성에 집중한 상황에서 발음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초등학생들 인터뷰인 만큼 교사가 취재 과정을 지켜보았고 인터뷰 사용 여부도 당사자와 교사 허가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못한 자막을 내보낸 점, 인터뷰에 응해준 초등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식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 앵커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지금 현재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 수십만의 맘 카페와 또한 커뮤니티에서 MBC를 질타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1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감인 당근 칼의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 당근 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양 완구입니다. MBC 리포트 전에도 언론들은 당근 칼이 흉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여론을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MBC 보도는 MBC 경남 이암욱의 기자 리포트로 이 기자는 당근 칼을 갖고 노는 한 남자 초등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음성 변조 처리된 학생은 어떻게 갖고 노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가지고 찌를 수 있어요. 여자 애들도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여자 애들 패요. 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가 단 자극적 자막으로 온라인에서는 MBC 보도에 등장하는 초등학생과 그의 부모를 공격하는 댓글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이 느리게 들으면 여자 애들도 해요로 들린다는 반박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MBC 자막에 위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 이암욱의 기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논란이 된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와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 보도가 나갔다라며 원본 음성은 보도가
보도에 나간 음성 변조된 음성보다 강한 발음으로 들린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도 편집할 때도 여러 번 들었으나 잘못 인식한 것 같다라며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기자는 시청자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내부 선배들에게 귀를 모아 여러 차례 다시 들어보고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며 제 불찰로 마음이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일부 위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비치길 의도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또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나 생각도 없었다라며 참고로 한쪽 성별이나 혐오를 지지하는 등의 커뮤니티 활동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원만 무려 32만 명에 달하는 모 인터넷 맘 카페에서는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 MBC. MBC는 당장 폐쇄해야 한다라며 이는 초등학생을 가지고 남녀로 갈라치기 한 의도, 여기에 자막까지 교묘하게 왜곡을 한 MBC 기자와 뉴스데스크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과 관련된 짜집기의 달인인 MBC 이번에도 분명하게 우의도적이라며 수십만 명의 마음 카페에서 MBC에 대한 성토하는 글들이 하루 이틀 새에만 무려 220여 개의 글이 올라왔으며 또한 이 사태는 지금 이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MBC의 이런 충격 사태에 대해 마음 카페에 수천 명의 엄마들은 하다하다 MBC가 초등학교 학생과 그 학부모까지 속여가며 이런 방송을 하냐라며 강하게 MBC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허우나 MBC 여자애들 폐여 자막 사고에 정신줄 놨나. 허우나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당근칼 위험성을 보도하며 한 남학생의 인터뷰 발언을 자막으로 잘못 전달한 데 대해 MBC 정신줄 놨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우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애들도 폐여를 터무니없이 여자애들 폐여로 표기하면 이념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사례로 심지어 아이들이 그 대상이라며 단순 실수로 보기도 어렵고 이런 게 바로 MBC의 이념 방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물며 아이가 실제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걸러써야 하는 게 공영 방송이라며 아동을 선정 쪽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무감각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우나 위원은 3년 전 윤지선 씨의 보이루 논문을 파고 들었을 때와 유사하다라며 남성의 폭력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한남 유충이라는 참담한 말로까지 도약시켜 성별 갈등이 폭발했던 수많은 사례를 겪고도 우리 언론사들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촉구한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이라면 시청자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관계자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MBC가 제대로 얻어 터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 MBC를 향한 수십만 명의 엄마 맘카페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MBC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서 바이든과 관련된 얼마나 조작질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만 명의 엄마들이 MBC를 박
역사를 낸 그 이유가 바로 MBC는 폐쇄가 답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